안녕하세요. 사회바둑입니다. 오늘의 문제는 흙을 살리는 문제로 패를 만들어서 살려야 하는데요. 정답은 어디일까요?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. 정답을 찾으셨다면 저와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. 먼저 호구를 쳐보겠습니다. 그럼 치중을 가고 끊었을 때 백이 끊게 된다면 흙은 한 집밖에 없는 형태로 잡혀서 안 됩니다. 이번엔 날일자를 두어 보겠습니다. 그럼 백이 끊어버리고요. 단수 칠때 따게 되고, 한 집을 만들더라도 끊어버리면 이 집은 옥집이기 때문에 흙이 잡혀서 안 됩니다. 일선으로 호구를 치게 된다면 백이 끊어버려서 단수를 칠때 늘고 늘게 될 때, 끊으면 이 돌이 또 단수가 되기 때문에 살수 없어 실패입니다. 오늘의 정답. 눈치채셨나요? 오늘의 정답은 양호구를 치는 것입니다. 백이 들여다보면서 쌍립을 만들 때 있고, 단수 칠때 폐의 형태를 만들고, 백이 한 점을 연결한다면 늘고 막을 때한 집을 만들어내서 이 폐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튼튼한 두 집을 완성시켜서 살수 있겠죠? 정답입니다. 오늘의 정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양호구를 만들고요. 들여다볼 때 있고, 단수 칠때 폐의 형태를 만들어서, 백이 이을 때 늘고 막을 때한 집을 만들어서 패를 하는 것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. 오늘도 저희 사회바둑과 함께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. 문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